제 보물 상자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하여튼 없으면 사고 있으면은 쓰고 냉장고 넣어놓고 하는 씨앗이랍니다. 1단계 배추, 이것도 배추, 적겨자, 그다음에 양상추, 양배추, 이것도 상추종이요. 당귀, 아우, 이거 비트, 무하고, 이 시래기 무는 가을에 심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비트, 도라지, 양파, 씨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또 없는 것도 구입했답니다. 택배가 왔어요. 없는 거 주문하고 또 오래 심으려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왔나 봐요. 봉선화. 또 사은품으로 왔습니다. 올해 또 심을 게 수박, 가지, 돌산갓, 애호박, 알타리무, 이거는 팝콘, 이거는 노란 방울토마토, 이건 참외, 잡두콩. 또 있어요. 또 박스가 또 왔어요. 꽃을 한번 씹어보려고 금개구, 그다음에 저는 가시오이를 심을 겁니다. 씨앗 참 많지요. 이걸로 다 자급자족을 할 겁니다. 욕심은 많아서요. 항상 많이 심어요. 이게 지금 포토인데요. 이거는 그냥 매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포토가 구멍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넓든지 작든지 그냥 씁니다. 여기다 상토를 넣고, 씨를 넣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해발 450m가 돼서요. 좀 추우니까 하우스에서 키운 다음에 이제 모종이 크면 이제 바깥에다가 옮겨 심기를 해요. 상토는 농협에서 바로커라는 상토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뭐 가격은 얼마 안 해요. 50리터에 5,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씨를 넣으려고 합니다. 포토에다가 상토를
이렇게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꾹꾹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제가 씨 넣는 게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심는 것보다는 늦게 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빨리 심었더니만 냉해를 입어가지고 자꾸 제가 늦게 심는 것 같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씨를 넣어줍니다. 올해는 팝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씨 종자를 일부러 구입했어요. 손이 둔해서 장갑을 벗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또 심으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1년 먹을 만큼 아니면 조금 남으면 가족들도 주고. 그래도 나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서울 사람들은 그냥 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는 거보다. 그래서 그냥 달라는 사람만 좀 주는 편이에요. 욕심은 많아서 항상 많이 하는데 요즘은 딱 먹을 만큼만 손님 왔을 때 그냥 먹을 만큼만 심어요. 이 포도 그냥 이거 하나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남으면 뭐 또 내년에 또 심으면 되니까 냉장고 놓으면 심어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 넣어서 녹음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목소리 안 넣고 영상을 찍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목소리가 별로 이쁘지를 않아서 또 하나만 할까요? 두 개를 할까요? 또 옥수수를 또 심으면 또 돼지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포도에다가 지금 하나씩 넣고요. 이제 이렇게 또 상토를 이렇게 또 덮어줍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따로 배운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뭐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초보라서 이렇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물을 흠뻑 주고 하우스에서 키우고 모종을 밭에다가 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씨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흙 가지고 노는 게 저는 재밌어요. 참외, 가지, 비트, 옥수수, 팝콘, 양상추, 아욱, 양배추, 애호박, 노각, 오이, 적겨자,
적지커리, 케일, 대파, 늙은 호박, 단호박, 빈스, 이거는 토마토, 수박, 이렇게 상토에 심었고요. 이제 밭에다가 직접 심을 거는 작두콩, 열무, 배추, 봉선화, 분개국, 알타리무, 돌산갓은 이제 밭에다가 심을 겁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 산토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주워야 된답니다. 이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산토가 말라버리면 안 나요, 싹이. 이렇게 아침마다 와서 계속 물을 주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목마르면 안 되니까 마시는 것처럼 얘네들도 마르면 안 돼요. 매일 흠뻑흠뻑 줘야 된답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